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구약의 5대 제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장의 내용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나 가루로 만든 음식을 예물로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특별히 소재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고운 가루, 화덕에 구운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리고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구운 것들입니다.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릴 때는 기름과 유황을 그 위에 놓아야 하고, 가루로 만든 음식물을 소재로 드릴 때는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소재분의 일부를 제단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이나 그 가루로 만든 음식을 예물로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죄악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형식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3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온전히 헌신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음식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드리는 방법은 화덕에 구워 드릴 때 기름에 섞고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드립니다. 철판에 붙이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남비에 드릴 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을 드립니다. 이처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다르지만 재료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룩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넣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 넣은 빵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룩은 외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룩과 같은 어떤 형식에 치우쳐 화려하게 부풀린 모습이 아니라 그 소재물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언급한 것처럼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을 소재로 드린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얻은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이 아닌 그 마음속의 믿음을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소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